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먼저 찾아온 곳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에는 전망대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해의 도채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작년 6월에 동해에 굉장한 전망대가 오픈을 했다고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마치 옆에서 보면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드는 이곳은 도채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전망대를 구경해 봤는데요. 동해의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싹 들어와서 저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무코등대 보이는 뷰가 한창 초록초록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산들과 어우러지면서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날에는 날씨도 좋아서 시야가 확 트여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오셨다면 등대 오름길을 따라오셔서 이 길의 왼쪽으로 가면은 포토샵 포인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논골담길을 따라서 내려가셔서 이 바람에 이 언덕에도 뷰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선 전망대는 앞쪽이 잘 보였다면 이쪽은 옆쪽에서 뒤쪽까지 잘 보이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까지 오셔서 또 다른 강원도의 시원한 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밑에 바닷가에도 바다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는 이곳은 위를 다 구경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동해의 깨끗한 바다를 마지막으로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여름으로 갈수록 이 동해 바다 빛깔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좋았는데요. 이 동해시의 명물이 되고 있는 이 전망대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저는 꼭 이 강원도에 오면 숨겨진 바다를 찾고 싶은데요. 기찻길 옆에 바닷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작지만 정말 조용한 해변가인 하평 해변인데요. 이 하평 해변으로 가는 길은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기찻길을 건너가시면 바로 바닷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지 않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해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물멍, 바다멍을 때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 기차가 지나갈 때는 정말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킬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이 해변을 걷는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바닷가 옆을 싹 걸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시원하고 좋았는데요. 조금 조용한 해변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작지만 매력적인 이 하평 해변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동해시와 더불어서 저는 강릉으로 이번에 떠나봤는데요. 제가 조금 늦긴 했지만 강릉에 굉장히 매력적인 입합나무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입합나무길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 차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오롯이 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강릉 남대천 주변에 이렇게 매력적인 입합나무 길이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이 가운데부터 끝에 쪽으로 가시면 아직까지 그래도 입합나무가 조금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얀 눈꽃길을 조금은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 강릉에 가신다면 한번 이 남대천 입합나무 길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릉의 매력적인 길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죽헌 박물관에 주차를 하시고 길 건너 오시면 이렇게 메타 세콰이어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메타 세콰이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을 따라서 쭉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길은 저는 강릉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에게 점심 먹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릉에 숨겨진 바닷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이 옆에 주문진 해수욕장이 있어서 요즘은 조금 유명해졌지만 이 아들바위 공원은 기존의 해변가와는 다르게 귀한 괴석들이 바닷가에 쫙 있어서 색다른 강릉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주변에 산책로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바닷가 바로 옆에서 시원함도 느끼고 강릉 바다의 매력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한번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 바다를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강릉의 해수욕장도 좋지만 이런 아들바위 공원도 매력적이니까 꼭 한번 들렸다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곳은 강원도의 여행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도 이제 점점 가볼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들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